기도가 나와 있죠. 근데 그 기도는 알게 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영적 지식을 알게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왜 알게 하기를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안다는 것, 영적 지식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미치는 그 파장이 아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사례로 사도바울의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죠. 그냥 어떤 이단의 어떤 교주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안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판도가 달라지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는 일평생 독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신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은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언제부터 그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느냐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그 낳는 것과 하나님의 동행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런 무드셀라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담이다 그러더라고요.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이 아니라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69년을 살았습니다. 9를 투집으면 6이 되고요. 6을 투집으면 9가 되죠. 어렵지 않죠. 969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옵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는 그 해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으면,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걸 누가 알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을 안 다음부터는 누구와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을 받은 존재, 그가 바로 에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아주 천지 차이와 같습니다.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제 일기장도 이렇게 옮겨왔더라고요. 근데 제 일기장에는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도표를 그린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제가 도표를 그렸죠. 처음에는 이렇게 그려놨더라고요. 미신보다는 부처가 더 나은 존재고 부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같거나 크거나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흐름을 보니까 이제 가장 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점점 그 비중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기울어가는 저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일기장에 기록을 해놨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가 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영적 지식을 너희들이 알기를 구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알기를 뭐하고 있다고 했었죠? 자, 한번 19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 알게 하시기를 뭐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하는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알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리고 영적 지식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고백하셔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성령님을 아셔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예, 본문의 식으로 얘기한다면 지혜와 네, 계시의 영을 허락하신 거지. 그렇죠? 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면 이게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 기도를 왜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의 부으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하기만 하면 그것을 상대가 깨달아 알 수 있지 않을까,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아무런 결과를 맺지 못하는 그런 그 현실에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저 사람이 이 말씀을 내가 전하는 이 전도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깨닫는 역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영적 지식을 어떻게 깨달아 알았습니까? 우리 1장 8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1장 8절. 우리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인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뭘로 깨달았습니까? 1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 한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 안 드리잖아요. 이런 기도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타인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들 하셨죠? 하시긴 하시는데 많이 기도해요? 별로 기도해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전하죠. 그냥 전하죠. 그래서 사실 깨닫는 역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해야만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위대한 학자랄지라도 하나님의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거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이거 알지 못해서 좀 형편없는 그런 어떤 그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만 했지 그를 위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쟤는 왜 저 모양이냐라고만 푸념을 늘어놓는 것이 우리의 일색이지 그를 위해서 정말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가 했을 때는 기도가 없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또 우리 믿음의 동료들도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거에 앞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내 자식들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 저 교우 저 가문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성에 이렇게 갇히는 일이 있었죠. 이제 종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헐레벌 또 엘리사에게 쫓아와서 그 상황을 보고합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지금 아람 군대가 겹겹이 애워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하인을 위해서 기도한 게 바로 이 기도예요. 한번 볼까요?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18절의 이 상반의 이 내용을 엘리사가 기도해요. 보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듯 엘리사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데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저 종의 그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영의 세계가 보이는데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엘리사를 애호사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도올 김용옥 씨가 있죠? 도올 김용옥 씨.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안티 세력으로 심한 비판을 가한 그분의 어머니가 군사님이에요. 돌 그분의 어머니가 군사님이에요. 그분은요, 이 신약성경을 영어로 연구하고 영어로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전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해요. 네, 영어로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자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그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도록 풍성이 임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다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안달 복달한다고 되어진 문제는 이 말씀을 좀 깨달아 알면 좋을 텐데 이 믿기만 하면 될 텐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만 하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날 텐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안달 복달한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제가 이미 체념한 게 뭔지 아세요? 안달 복달하지 말자. 우리 자식들을 향해서도 저는 안달 복달 안 해.
아내는 아주 저 때문에 답답해요. 좀 뭔가라도 좀 해라 막 이렇게 뭐. 근데 저는 막 안달복달 하잖아요. 왜요? 제가 막 힘쓰고 애쓴다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이 말씀 전하는데, 이 복음 전하는데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네. 그 다음에 응답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 소관이죠. 네. 지혜의 영 그리고 이 계시의 영을 부으시고 안 부으시고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 전도자들의 어떤 부담감이 있어요. 이거 내가 전했을 때 꼭 믿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전했다고 해서 꼭 믿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실 일이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구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이 무엇을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을까요? 자, 먼저 18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자, 세 파트로 한번 나눠봅니다. 세 가지 알기를 바라요. 18절을 먼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첫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 소망을 품어야 된다. 그래, 비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값을 지불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소망과 또 인간적 소망도 다 중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뭐냐? 자, 23절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23절.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뭘까? 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교회로 뭐 하기를 원하실까?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인 것 같으세요?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먼저 충만해지길 바라요. 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한 걸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냥 우리의 충만함입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겁니까? 23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들이 충만해지길 바란다. 그런데 왜 충만해지길 바라니?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23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23 시작.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길 바라시느냐면 세상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좀 심각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아이들 좀 듣기에 좀 민망한 이야기를 했어요. 상당히 고민하다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자금의 우리 사회 현실 속에서 그게 사회 현상인 거예요. 사회에서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대기업의 한 회장이
성매매를 한 그 사건 때문에 지금은 정신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거의 혼수 상태에 지금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저지른 그 성매매 사건 때문에 얼마나 명예가 실추하고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내에서 내노라하는 재벌 아닙니까? 재벌? 근데 왜 그래요? 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아버지 앞길을 나면서 받은 충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순진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요 믿지 않는 남자들 말이에요. 이 아버지 앞길은 믿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외도하는 문제를 쉽게 생각합니다. 외도하는 문제를 쉽게 생각해요. 애인을 두는 것을 쉽게 생각해요. 그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안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계시지 않는 사람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정말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가슴 팍의 센터에 품고 살았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하나님이 그 가슴 팍 그 중심에 있었던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요셉에게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짐승이에요. 짐승에 불과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도 없고요. 그냥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2장 3절에서 얘기하죠.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성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데 그 대기업의 그 회장만 그렇습니까? 다 손가락질하죠. 근데 손가락질하는 거 보면은 나머지 손가락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거의 소위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하나님이 없기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왜 이렇게 이 사회에 동성애의 이슈가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돕는 바로 그 사명이 교회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너희들이 충만해지길 바란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요. 충만이란 단어가 얼마나 많지 몰라요. 충만. 너희들이 충만해지길 바란다. 왜 그런 줄 알아? 그 충만함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라. 또 두 번째 알기 바라는 게 뭘까요? 18절 하반의 초점을 맞춰서 다시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바란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이것은 유산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상속, 하나님이 주시는 유산, 하나님의 유산이 풍성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유산을 한번 볼까요? 그냥 우리는 너무 이게 너무 자주 듣기 때문에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자 4절 1장 4절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상속 유산인 거예요. 1장 4절 먼저 한번 읽어보면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에 5절, 5절 함께 읽어봅니다. 1장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들을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유산이라. 영적인 유산. 당신의 자식들을 삼으셨다. 또 볼까요? 7절을 읽어봅니다. 7절.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량 죄사함을 받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죄를 살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주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창세전에 어떻게 된 거라고 얘기하세요? 이 기억을 주시기로 이미 예정하셨다.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의 자식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뭘 알기를 바라시는지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1장 19절 시작. 내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네.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의 위력을 알기를 바란다. 근데 그 강력한 힘의 위력은 어디에서 먼저 역사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먼저 역사했다. 2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20절부터 23절 쭉 함께 읽어봐요. 20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강력한 능력은 그리스도에게서 먼저 역사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속 봅니다. 21절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또 역사했는지 2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 22절 볼까요? 22절 22.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십니다. 모든 것,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다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하셨다. 주로 삼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19절에 다시 돌아가서 읽을 텐데요. 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19절 한번 다시 읽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에게만 역사했다. 나 무슨 상관이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위력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샘플을 2장에서 들고 있어요. 먼저 5절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던 그 능력이 우리 안에도 역사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봐요. 2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 죽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줄을 믿습니다. 네. 또 봐요. 6절을 봅니다. 2장 6절.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여 2장 6절 함께를 봅니다. 시작. 또 함께 이렇게 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에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존귀한 존재들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동급이다.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여기고 계시다.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실 정도로 그렇게 동격의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들, 하나님의 그 강력의 그 위력의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이번에 그 바오키 목사님 오고 가시고 또 이 출판 기념회가 있었는데 출판 기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초창기에는 독일에 갈 때 직항이 없었대요. 직항이 없어서 인도에 갔다가 아프리카 갔다가 그리고 저쪽 터키 쪽인가요? 터키 쪽 갔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한 다섯 정도 이렇게 그 이제 공항을 바꿔가면서 이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독일 땅에서 얼마나 많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저렇게 조그만 분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큰 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거면 되지 않나요? 한국교회에 어떤 목사님들은 세상이 가진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세상이 가진 힘. 근데 저는 그거 추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세상이 가진 힘을 추구하면 뭘 잃어버리느냐면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세상 힘 갖게 되면 그걸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힘 없어도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것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 대표적 예는 전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골리앗과의 맞짱. 이게 인간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알았던 게 뭡니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크심을 알았어요.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용기 백배할 수 있고 또 담대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제 안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엎드려 복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대목과 세 번째 대목을 연결합니다. 뭐 이루라고? 그 능력으로 뭘 이루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부르심의 소망, 내 소망 말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내 소망, 내 야망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읽었던 그 동화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타임머신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어떤 아이가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과거에 조상에게 찾아가요. 이제 조상에게 찾아가서 이제 그 타임머신이 제작되어질 당시에 온갖 과학적 어떤 그 업적들을 그에게 이렇게 물려줍니다. 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미래의 이 타임머신을 타고 간 그 아이가 바라는 건 뭐냐면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장군이 되길 바래요. 근데 그 힘을 받은 그 조상이 뭐 한 줄 아세요? 네, 사냥하더라고, 사냥. 사냥꾼되더라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소소한 일을 하고 있진 않나.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고 있지 않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에 걸맞는 소망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네. 걸맞아야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내 소망 이루는 일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지혜와 계시음을 부어주시어서 더욱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 또 믿음의 선배들 것 같은 그런 전적 헌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알게 되기를 구한 것처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더욱 확고히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영적 유산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영적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달아보고 저희들을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깨달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하나님의 계시함이 필요합니다. 사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도함에 있어 말씀을 전함에 있어 이 사도 바울의 이 간구가 저희들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임하사, 저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명이 임하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알기를 바랬던 이 세 가지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강력한 영적 파워, 하나님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부르신 그 소망을 이루드리고 성취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는 주의 영광에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계시와 또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풍성히 허락하시어서 주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하나님 의지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